자, 이제 오늘 몇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니? 벌써 다섯 번째야. 그죠? 오늘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파트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기도 하고, 제일 편한 파트고, 제일 쉬운 파트고, 제일 너희들한테 제일 어려운 파트일 수도 있어요. 개념 하나만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지, 얘들아? 함수와.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하나다. 그지? 이거 세 개는 그냥 하나로 해석합니다. 이런 건데. 미묘하게 조금 달라요. 그죠? 봐봐. 선생님이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기본적으로. 뭐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등식이라고 하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얘가 원래부터 같았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죠? 항등식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달랐지만 이걸 만족시키는 그, x 값을 구하고 싶었어. 그런 걸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그럼 y는 fx. 이건 뭘까? 방정식이에요. 왜? fx랑 y랑 같니? 달라. 원래는 달라. 그지? 그럼 같게 하는 근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문자가 몇 갠데? 두 개야. 그지? 식이 몇 개야? 하나야. 이런 방정식,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근이 몇 개? 개 많아. 이거잖아요, 그지? 실수 입장에서 근이 개 많아. 그 모든 근들을 내가 x, y들을 내가 생각해 본다면 거기 있는 그 근들을 내가 좌표평면에 하나씩 다 찍어보면 거기 있는 개가 뭐가 된다? 그림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들은 전부 다 모였어, 사실은. 이 방정식에 모였어? 근이었어.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점들이 다시 모여서 선이 됐고, 여기는 이 선에 대한 관찰을 지금 나는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y 대신에 내가 0을 집어넣었어. 그럼 y가 0인 값들은 요거랑 요거 두개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근이 몇개 나오는 거야? 두개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맞아? 만약에 y에 대한 뭘 넣었어? 뭐 1을 넣었어. 그럼 y가 1이구나. 그럼 만나는 요점이랑 요점이 생기겠지. 그지? 얘도 또 x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그냥 한 문자에다 뭐 하나 딱 집어넣으면 바로 뭘로 바뀌어? 바로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y는 뭐야? g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랑 이렇게 있었어. 원래 선생님이 설명하던 방식이 이 방식이죠. 여기는 얘랑 교점. 두개 연립방정식이니까 뭐할 거야? 겹치는 거 찾을 거야. 교집합 찾을 거야. 그지? 여기는 요점이랑 요점이 될 거야.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소거했더니 얘는 fx는 뭐가 됐어? gx가 됐어.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 얘는 y가 소거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됩니다. 라는 게 여기는 이쪽 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해줘야지? 일단 함수. 에 대해서 잘 알아줘야 되는 거고, 일단 방정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얘네들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세 가지만 잘한다면 이쪽 파트는 사실 되게 쉬워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2차 함수를 해석해서 걔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여기서 하는 파트 자체가. 아니면 그냥 뭐 2차 함수 자체로 해석하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모든 개념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되지.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 번만 떠올려봐. 뭐 있었어? 처음에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었어. 근데 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계수로부터 근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그 다음에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뭐할수 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뭐할수 있다. 뭐 켤레근 개념도 있었다. 뭐 등등등 되게 많은 뭐 대칭근 뭐 이런 근에 대한 정보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 그지? 그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있는 개를 함수와 접목시키는 단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베이스가 함수로 들어가는 거고, 함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얘에 대해서 옳은 것만 보기에 설명해 달래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X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Y는 0이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랑 연립을 해서. 그죠? 연립을 해서.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7인.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 중에서 얘가 실근을 가지면 저기 있는 쟤는, 만날 거고. 그지? 실근을 가지면 만나는 거고, 실근을 갖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참이려면 여기는 얘의 판별식이 모여야겠어? 음수여야 될 거야. 그런 식의 판단들, 그지? 함수와 방정식이 오가면서 자연스러운 판단들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먼저 구해봤더니 이거 25 마이너스 28이 되면서 이거 음수 나왔어, 그지?
A는 X축과 안 만나는구나. 얘 실근이 없었으니까 안 만나는 교점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죠? 뭔 소리야? 만나지 않나? 아, 맞는 거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또 해석해 보자. X축과 만나는 거니까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건데요. 그지? 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버리면 뭐가 되겠어? 25 마이너스 28 플러스 4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생각인데 여기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3이잖아. 얘는 4N-3이 된단 말이야. 그지? 맞죠?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 1부터 집어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1 넣어도 1이 되는 거고, 그지? 2이면 더 커질 거고, 3이면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양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판별식 넣어봤더니 그 결과가 양수였어요. 얘는 실근이 무조건 2개 존재합니다. 그럼 얘를 내가 함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소린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요? 실수 K에 대해서, 이번엔 실수 K네. 실수 K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주면 될까? 여전히 똑같지. 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궁금한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어? 5였거든. K값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5라는 값을 가지니까 저게 대체도 맞는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쉽죠? 그죠? 왜 Y는 0이라고 생각 X축이니까 X축. X축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좋아요. 넘어가서 여기는 얘 가보자. 이번에는 여기는 얘 그래프가 뭐한대? 접한대요. 2차함수 제 그래프가 X축과 접한대. 그러니까 나는 또 저기는 쟤를 X축은 항상 뭐라고 보라고 얘들아? Y는 0이라고 보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Y는 0이다. 여기는 얘랑 얘랑 연립해서 생각을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AX, EA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마이너스 10은 0. 인데 얘가 지금 X축과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얘가 중근을 가진다면 얘의 판별식이 0이겠지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 그죠? 그럼 판별식 넣어봐야지.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P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실수 조건을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A랑 B를 구하래. 그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고. 오케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다 이렇게 만들었던 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해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주어져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뭘로? 완전 제곱꼴로 바꾸고 싶은데 뭐 최선을 다할 것도 없잖아. 그냥 바로 보이지. 그지? 얘는 뭐야? A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하면 깔끔하게 빵으로 딱 떨어지잖아. 그지? 여기는 이 10을 1이랑 9로 두 개로 쪼갤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럼 이게 얘가 빵이 되는 거고 얘가 빵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입니다. 두 개 더해주면 답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 놀면서 가는 거예요. 다음. 된 건가? 다음. 여기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AX 제곱 위에 두 점 P랑 Q에 대해서 직선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때 P 더하기 Q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다가 일단은 가만 보니까 미정계수들을 먼저 한번 좀 관찰을 한번 해보자. 그치? 미정계수를 관찰해보자. 이 미정계수가 분명히 A라고 존재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2,2를 줬잖아. 그치? 그 위에 점을 줬어. 그 2,2를 집어넣으면 A값 구할 수 있겠다. 그치? 됐습니다. 그래서 A값은 구할 수 있구나. 그럼 여기 얘 2 넣고 1 넣은 거니까 A는 뭐 4분의 1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미정계수 몇 개 남았는데? 두 개 남았는데 식은 몇 개 만들어야 되겠어? 두 개 만들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식을 또 줬네요. 그죠? 여기 있는 요점이랑 여기 있는 요점 가지고 기울기 직접 내가 구해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식 하나 또 써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뭐가 되겠어? Q는요, 뭐가 돼? 4분의 1에 P제곱이 됩니다라는 식 하나 나오겠고, 그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니까 뭐가 되겠어? P-2분의 Q-1.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올 거고. 요거 두 개 적당히 잘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내가 저기서
아, P랑 Q 다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답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얘는 1차식이고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뭐 소거해가지고 P에 대한 거 먼저 만들어서 뭐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응. 그치? 어떻게? 여기? 아, 이 직방. 이 직방을 직접 구해라. 와, 좋은 방법이다. 괜찮네요. 다시 봐봐.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얘는 진하는 점도 좁고 기울기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 여기는 얘랑 이것도 4분의 1로 내가 지금 구해놓은 상태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얘랑 뭐 해주면? 연립을 해주면. 오케이? 여기는 얘랑 연립을 해주면은 당연히 교점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교점 하나는 여기 있었으니까 다른 하나 구해주면 된다. 근데 여전히 얘도 지금 뭐야? 2차식이고 얘도 어차피 1차식일 거거든? 그럼 2차, 1차 연립을 똑같이 해야 돼, 어차피. 그지? 그럼 결국 똑같아질 거야. 흐름 자체. 오케이?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풀이에요. 사실 얘가 뭐야? 여기 X 들어가 있고 얘가 Y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요거 이쪽으로 넘기잖아? 그럼 거기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얘가 Y이고 얘가 X였다. 그래서 얘가 넘겨놓으면은 아까 지금 소희가 말했던 그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풀이 자체는 해석이 다르게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식들이 돼버리지. 꽤 재밌죠? 넘어갑니다. 다음 77번 한번 가봅시다. 얘는 뭔가요? 두 2차 함수 fx와 이런 거 선생님 끝까지 답안 풀어줘도 괜찮죠? 답 구할 수 있죠? 자, 두 2차 함수 fx랑 gx와 1차 함수 hx에 대해서 fx랑 hx의 그래프가 접하고요. 그 점에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gx랑 hx가 또 접한데 그 점에 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랑 gx의 치고차이의 개수는 각각 1과 4고요. 두 양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 대 베타는 1대 2입니다. 이때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x의 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에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t값을 읽고 있어요. 와, 되게 어려워 보인다, 그지? 일단 이거 여기까지 읽으면서 뭔가 상황이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상황 판단이 잘안 돼, 그지? 그려볼게요. 여기서 읽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 본게 여기 얘랑 얘는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각각 1이랑 4라고 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는 좀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하나는 최고차항에서 4였으니까 좀더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그치?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 그냥 대충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보자.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얘네 둘을 다 동시에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각각 1대 2가 되네. 이게 지금 알파라는 점, 이게 알파라는 점이고 여기는 얘가 베타라는 점인데 양수란 조건 좋네. 그치? 그럼 그림이 망했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쪽에다 그려야겠다. 그지? 다시 그리지 뭐. 그죠? 다시 그려. 오케이? 자, 그림이 망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좀 넙대대한 애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좀 뾰족한 애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접한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다? 얘가 지금 알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지금 뭐다? 2알파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다. 그지? 알파랑 베타는 1대2라고 했으니까 베타라는 변수는 내가 지금 보고 싶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요 상태다. 그지? 그리고 F와 G가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건요 점을 말하고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얘. 얘 좌표가 뭐래요? T래. 얘가 T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알파분의 T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함수가 지금 여기서 무려 몇 개가 있어? 함수가 무려 3개가 있어. 그지? 함수가 무려 3개나 있으면 내가 좀 관찰하기 너무 어렵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함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줄게. 잘 봐봐. 그러니까 함수가 보통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짓이야. fx, 그다음에 y는 gx.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얘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여기는 얘 그래프도 뭐 이렇게 그려야 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여기는 얘두 개를 연립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fx는 gx다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지? 여기서 이거 넘겨줘도 괜찮잖아.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하나의 다시 함수라고 생각하면 fx 빼기 gx라는 함수와
그럼 다시 한번 y는 0이라는 함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도 똑같은 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어차피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넘겨서 그냥 얘를 넘겨가지고 하나를 x축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근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여기가 알파랑 베타 얘가 f 얘가 g였어. 이 상황이랑 여기는 이 상황에서 여기는 x축이 돼버리는 거 알파랑 베타를 지나는 이차 함수가 되면서 얘가 지금 f-gx라는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있었을 때 보기 싫을 때 우리가 이런 짓도 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얘 빼기 얘로 하나 만들고 얘 빼기 얘로 하나 만들면 그지? 세 개를 두 개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뺍니다. 봐봐.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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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할 테니까 얘가 알파일 거야. 그지? 그냥 또 얘 빼기 얘를 해볼까? 얘 빼기 얘를 해도 접할 테니까 x축과 접할 테니까 베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좀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여기는 요 점에 잡혀 여기는 얘가 t가 궁금했던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놀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1차 함수 hx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고 그냥 fx 빼기 hx라는 함수 하나랑 gx 빼기 hx라는 함수 또 하나랑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f 빼기 h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함수가 g 빼기 h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그럼 함수를 세 개가 아니라 이제 두 개로 바라볼 수 있고 더 이상 이런 식은 내가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뭘까? 이렇게 장 식 자체를 만들 수 있어요. fx 빼기 hx라는 함수 식은 뭐가 되겠어? 알파라는 곳에서 뭐 해요? 접합니다. 그죠? 요거 아까 2알파라고 했죠? 접합니다. 최고차익에서 얼마였어요? 1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x-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gx 빼기 h라는 함수는 얘는 뭐가 되겠어? 최고차익에서 4였는데 x-2알파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그리고 나는 여기는 이 교점이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t라고 했으니까. 그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뭐 해주면? 같다. 같다. 같다 써주면 얘네들 알아서 없어질 거고 얘가 fx는 gx다라는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요거 두 개 같다. 요거 두 개 같다. 그러니까 얘는 x-알파의 제곱은 4의 x-2알파의 제곱과 같다. 이런 식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고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t가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제곱이니까 뭐 해줄까? 전개해서 해도 괜찮아. 그렇지? 근데 여기 너무 깔끔하게 이게 루트 씌워주면 좋게 생겨가지고 루트 씌우면 절대값이 돼버리잖아, 얘들아. 그렇지? 네, x 알파랑 뭐랑 똑같다. 절대값 2 x 마이너스 2 알파랑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x 알파가 그냥 2 x 마이너스 4 알파랑 똑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x 알파가 뭐가 돼?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알파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이건 지금 뭐한 거야? 절대값 A가 절대값 B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해결 전략은 뭐였어요? 얘는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입니다. 요거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넘어가 볼까? 넘어갔다, 여기 넘어갔다. 그냥 X는 뭐가 된다? 3알파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 갔어? 넘어갔다? 그럼 3알파. 넘어갔다? 뭐가 돼? 5알파. 이렇게 되겠죠? 3X. X는 뭐가 되겠어? 3분의 5알파가 된다. 그죠? 그럼 얘는 봐봐. 3알파래. 얘는 이거보다 더 크겠지. 이쪽에 있었겠지. 그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내가 궁금했던 거는 얘거든. 얘. 그치? t가 뭐였다는 소리야? t가 3분의 5알파였다는 뜻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알파분의 t였거든. 그럼 답은 3분의 5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해석들. 이거 자연스럽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들아 다시 한번 요런 상황들이지. 요런 상황들. 여기에서 사실 응용돼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알았지? 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여기는 얘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쉽진 않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는 얘를 제대로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내가 방정식 만들었어. 두 개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를 내가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 방정식이나 똑같은 거니까 얘는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 x좌표로 판단해도 괜찮다는 소리고 그럼 내가 더 이상 두 개의 함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와 x축으로 바라보면 좀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 생각은 너희들 나중에 미분 적분 쪽에서 똑같은 생각들 되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너희가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한다? 접한다. 얘랑 얘랑 뭐한다? 접한다. 그러니까 fx 빼기 hx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된다? 접한다. x축과 접한다. 그지? 그 다음에 얘 빼기 얘도 뭐가 된다? x축과 접한다. 라는 이런 식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준비를 잘 해주세요. 이런 것들. 오케이? 되게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였어. 되게. 넘어갑니다. 됐니? 오케이? 넘어가도 돼요?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1이랑 4랬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1,4번에서 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와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좋네요, 나한테. 그죠? 그럼 잘 봐봐. 재밌네, 문제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 어떻게 풀래, 얘들아?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뭐야? 다 함수들을 줬잖아, 그지? 이 함수들 전부 다 난 뭘 만들어서 풀 생각이라고? 방정식으로 적용해서 풀 생각이라고, 그지? 함수들이 주어져 있으면 걔를 방정식으로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fx라는 함수는 내가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몰라요. 저 k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x-1과 x-4를 인수로 가질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거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여기 있는 얘랑 뭐 한다? 얘랑 접한다. 그러니까 얘는 얘다라는 등식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판별식을 써서 0이 된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k값 정도는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그 K값까지 구해진 여기는 얘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뭐 해줄 거야? 연립해줄 거야. 그렇다면 뭐가 생기겠어? 여기는 얘 알파랑 여기는 얘 베타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연립해서 만들어진 그 2차 방정식에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정도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재밌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가면서 푸는 거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는 얘가 뭐야? 2분의 1x. 이렇게 되니? 여기는 얘랑. 일단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이 되니까 다 전개해야겠다, 그지? 일단은, 어떻게 될까? 뭐야? kx의 제곱. 마이너스 5kx. 그 다음, 플러스 4k. 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달아줄게. 됐어? 이거 가지고 이제 뭘 쓸까? 판별식 쓰자. 오케이? 응, 판별식. 어떻게 돼요? 오케이. 플러스 2분의 1.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 2를 곱하고 시작하자, 그냥. 그렇죠? 2분의 1 보기 싫잖아. 그치? 어차피 방정식 2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요거 2k라고 생각하고, 요거 1이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응. 그리고 나서 전개 다시. 2kx 줄. 그 다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k.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지. x. 됐습니다. 플러스 뭐가 돼요? 8. k 이렇게 되겠다. 요거 가지고 쓰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저거 제곱한 거니까 뭐가 돼요? 100 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0k 플러스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빠빠 하니까 16 64 k 64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는 뭐가 된다? 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해보니까 뭐가 돼요? 36이니? 36k 제곱 플러스 20k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얘가 뭐라? 18, 2, 이렇게 1, 1,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K값은 두 개가 나오네. K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8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왜 두 개가 나왔지? 이상한데? 접하는 K값이 하나여야 할 텐데. 이상하네. 이게 두 개가 나오면 안 될 텐데. 잠깐만, 왜 두 개가 나오지 이게?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지금 상식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K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K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뾰족하냐 아니면 이렇게 좀 넙대대하냐 이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 올라가다 보면 여기 접하는 거는 K가 그 유일하게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 여기서 1이랑 지금 4가 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딘가에서 근이 잘못됐다, 어디서 프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거 있니, 내가? 뭐야? 왜 이래? 이상한데? 왜 두 개야? 하나인데.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얘들아. 오케이?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왜 두 개가 나왔을까, 진짜? 다시 여기 얘가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2분의 1 x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여기다 이제 2를 곱해가지고 이 k에다가 x-1에다가 지금 x-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지금 x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전개를 해봤더니 뭐가 돼요? 이 k의 x의 제곱. 어? 어. 아니,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플러스 한 거였거든, 그때? 어. 다시 일단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5니까 마이너스 10K 이렇게 되죠, X. 됐나요, 지금? 플러스 8K는 X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괜찮니? 됐어? 그럼 2K, X의 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X 이렇게 된 거고, 플러스 8K는 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죠? 근데 여기는 얘에서 판별식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100K 제곱 플러스 20K 플러스 1 마이너스 64K 제곱 맞는데? 왜지? 아, 그렇구나. 와, 대박이네. 잘 봐봐 얘들아. 오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얘랑 접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네, 그죠? 그러니까 K값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작은 거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분의 1 여기 있는 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K값은 뭐밖에 안 돼? 이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와, 재밌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얘가 이제 넙대대해지면서 여기에 붙어버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K값이 마이너스 18분의 1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죠? 선생님, 그림은 저기 저렇게만 보니까 그냥 하나만 접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이제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알아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뭐가 돼? x-1에다가 x-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는 얘가 지금 누구랑 또 만나고 싶었어? 4분의 1 x랑 또 이렇게 만나고 싶었잖아. 그치? 이방정식의 근이 뭐라는 소리고?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얘랑 4를 곱할까? 마이너스 4를 곱하자. 그럼 2에 x-1에다가 x-4 이렇게 된 애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2x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서 5니까 10, 마이너스 9x까지만 하면 답이겠다. 그지? 답은 2분의 9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상수항은 구할 필요가 없었지, 지금 문제에서는. 그죠? 두 근의 합이 궁금했던 거니까. 됐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선생님도 하나 좀 얻어간다듯이. 여기는 얘는 상상도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붙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거든. 이렇게도 붙을 수 있구나. 그거까지 같이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중근이 있잖아. 중근. 여기는 이 중근이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까지 추가시켜서 구해야 되는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아. 오케이? 중근이 1과 4 사이에 있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중근이 어디 있어? 1보다 작은 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대칭축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대칭축이 1과 4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줘야 여기서 아까 풀었던 것 중에 K값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까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79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유명한 생각이고요. 이 생각은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단 봐봐.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이렇게 하나 있었어. 이렇게 하나 있었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직선이 하나 있었대.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이 뭐야 함수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랑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고 싶었냐면 최대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 때 최대가 될까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생각의 흐름은 딱 이거야. 그냥 얘가 제일 높아야 되잖아, 그지? 제일 높아야 돼. 그럼 어디가 높을 거다, 어디가 제일 높을 거야라고 내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얘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직선으로 쭉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얘랑 평행한 직선을 기준으로 쭉 올려서 마지막에 접하는 그 순간 여기는 요 점이었을 때 이렇게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봐봐. 요 점이랑 요 점 어때? 정해져 있잖아, 그지? 요즘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제일 높은 게 얘가 아니라고. 알았지? 제일 높은 걔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쭉 이 순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순간이 가장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것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순간인지는 찾았으니까 그 순간을 구하려고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노력해주면 됩니다. 너희가 만약에 수학2까지 배웠다면 미분을 배웠을 거고,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기울기가, 1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일단은 선생님 생각은 아까 어떤 순간이 궁금했다고? 요 순간이 궁금했다. 얘랑 길이가 똑같은 여기는 요 직선이 접하는 그 순간의 그 접점이 나는 현재 궁금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접선을 알아야 접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해결 전략이 접선 먼저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접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항상 뭐랑 뭐를 알아야 되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 정보를 준 거야. 얘가 3만큼 가는 동안 3만큼 올라간다 했으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1이었거든.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의 기울기도 얼마였겠어? 1이었겠지. 얘의 기울기는 1입니다.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을 내가 가정하고 얘가 A,B라고 하면 이거 비경제적이잖아, 지금 현재는. 그렇지? 분명히 나는 0,N이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0,N이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A,B라고 해버리면은 되게 비경제적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A,B라고 놔버리면은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얘를 그냥 0,N이라고 놔버리면 식 하나만 만들어도 내가 이 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A,B랑 일단 지금은 상관없이 0,N이라고 그냥 Y절편을 N이다 이렇게 잡아버린다면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상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 직선이랑 누구랑 여기는 얘랑 뭐 한다는 소리야? 접한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럼 얘랑 얘랑 접한다는 상황이라면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 만들어서 걔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등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등식을 통해서 n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뭘 구할 수 있고 이 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했던 이 좌표는 뭐겠어? 이 직선이랑 실제 여기는 얘랑 다시 연립해서 그 근을 실제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식을 봐봐. 얘는 마이너스. 이거 다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x의 제곱 뭐가 돼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n,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돼. 얘 판별식은 25 마이너스 20. 뭔 소리야? 4n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n 값이 뭐가 된다? 4분의 5가 되네. 얘가 뭐였어? 4분의 5였어. 여기까지. 그럼 직선 하나가 완성됐잖아, 지금.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A, B 지금 찾으러 가는 거야. A, B는 뭐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뭐야? 교점이거든. 그리고 유일한 한 점이거든. 그치? 접점이니까. 그치? 얘랑 얘랑 연립하러 가자, 다시. 그럼 여긴 얘가 지금 뭐였으니까 사실 4분의 5였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아까 얘가 저기는 쟤랑 연립한 식이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긴 얘 연립하러 가자. 어떻게 되겠어?
이게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4분의 얼마예요? 25 이렇게 되지. 여기는 x 마이너스 누가 봐도 2분의 5 전체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a 값은 뭐였구나? 2분의 5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요즘 x좌표, 요즘 x좌표가 a니까 a가 2분의 5였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2분의 5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뭐가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분의 5 플러스 4분의 5가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얘는 4분의 뭐가 되겠어? 15가 됩니다. 됐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분의 뭐였으니까? b였으니까 얘는 지금 2분의 5분의 4분의 1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약분 약분 3, 약분 약분 2, 답은 2분의 3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다시 봐봐. 흐름 자체를 너희가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선생님이 너희들의 그 해결 전략 정도는 알려줬어요.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군요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접선을 먼저 알아야 내가 풀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텐데, 그지? 나는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한 점만 알면 되고, 접한다라는 거는 나한테 항상 판별식은 0이다라는 식을 하나만 제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접한다라는 조건은 나한테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딱 하나만 제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두 개로 설정을 해버리면 내가 못 구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맞아요? 됐어? 식을 하나밖에 안 주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0,n이라고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설정해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실제로 연립하면 교점의 좌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저 절대로 나는 여기 0,n이라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저 a, b를 줬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여기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 하나 줬겠지. 그지? 그냥 a, b는 이거 위에 점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 하나 또 나오겠지. 그렇게 두 개 연립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얘기는, 사실 이 얘기는 이거 n이라고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 이 얘기는 사실 직방에서 배웠니? 중학교 때 배웠니? 중학교 때 배웠어. 사실은 원래대로 더 간다면 사실 중학교 때는 뭘로만 배웠어? 기울기랑 y절편으로만 직선을 배웠지. 맞아? 지나는 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맞겠네. 그치? 중학교 때 풀이로 간다면 여기는 얘가 더 오히려 맞는 풀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 다음 보자. 오우, 580번. 진짜 중요한 거 나왔네요. 첫 번째, 가조건에다 별표를 쳐주세요. 별표를 쳐주세요. 가조건. 저게 이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았죠? 이제부터는 저기는 저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냥 보자마자 알아내야 됩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뭔 소리야?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보긴 봤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이 조건을 보면서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했었냐면 선생님이 그 도형의 이동 쪽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도형의 이동 쪽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런 조건들을 계속 이렇게 줘요. 근데 사실 도형의 이동의 해석 없이도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얘들아.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잘 봐봐. X축이야. 이건 X축이야. 오케이? 이건 X축.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1이 있어요.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뭘 지금 표현하고 싶냐면 1-x와 1 더하기 x라고 하는 애를 표현하고 싶어. 오케이? 왜 선생님이 여기서 봐봐. 수직선 그려놓고 여기다 1 더하기 x겠지 뭐. 여기 1-x겠지 뭐. 1-x겠지 뭐. 이렇게 지금 표현 안 하고 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1을 기준으로. 그지? 1을 기준으로.
x만큼 가면 또 x만큼 가면 얘가 1 더하기 x일 거고 얘가 1 마이너스 x일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 기준으로 이렇게가 1, 얘가 1 플러스 x였다면 얘가 1 마이너스 x, 얘가 1 플러스 x였다면 얘가 1 마이너스 x.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를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x일 게 분명하니까 얘는 기준점이 1입니다.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1 플러스 x의 함수값과 1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뭐하대? 같다네. 1 플러스 x를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과 1 마이너스 x를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이 서로 같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가 같겠죠? y값들이 서로 같겠죠? 만약에 x가 여기까지 채우지 않고 한 요쯤만 왔다고 쳐봐. 여기가 지금 1 플러스 x가 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x가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도 같다는 소리잖아. 모든 x에 대해서 저게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좀 더 갔어. 이쯤에. 그럼 얘가 x 이렇게 되면 얘 여기 이렇게 되겠지 뭐. 그지? 그럼 얘네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 얘네들은 어디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기준으로? x는 1이라는 l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딱 대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식을 바라보면서 요 식을 바라보면서 x는 1이 대칭이 x는 1의 대칭입니다라는 요 사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1 플러스 x의 함수값과 1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을 잘 다시 생각해봐.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바라볼 땐 이런 느낌이에요. 1 플러스 x의 함수값과 1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x가 증감에 따라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뭐의 대칭이군요? 1의 대칭이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여기는 이 식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얘는 x는 1의 대칭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좀 비슷한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하자. f 만약에 2a-x 여기는 얘가 fx랑 같대. 이렇게 주겠을 때. 오케이? 여기는 얘는 뭐냐면 여기는 얘가 말하고 있는 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또 얘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봐봐. 또 수직선을 그립니다. 이번엔 여기가 0이에요. 이번엔 2a잖아. 여기가 지금 2a다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얘는 여기서 0에서부터 x만큼 간 거야. 이게 x만큼 간 거야. 그치? 얘는 2a에서 x만큼 다시 이쪽으로 간 거야. 그치? 얘의 함수값은 이거고 얘의 함수값은 이겁니다. 그치? 그럼 얘의 함수값이랑 얘의 함수값이 어떻대? 같다잖아. x가 이렇게 커지면서, x가 이렇게 커지면서, 얘도 이렇게 커지면서, 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서로 같다고 준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딱 얘랑 얘의 절반인 x는 a라는 곳을 기준으로 대칭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도 여전히 x는 a 대칭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얘. 다시 f a-x는 f a 더하기 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는 얘는 뭐다? x는 a 대칭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f ea-x는 f x 여전히 x는 a 대칭이다. 오케이? 저 이야기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2차 함수 다루고 있으니까. 나한테 뭘 던져주고 있어? 그 중요한 대칭축을 던져주고 있는 거야. 맞아요? 대칭축이 x는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식을 통해서 대신 던져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 그럼 봐봐. 대칭축이 1이군요. 대칭축이 2차 함수라고 분명히 줬잖아. 그지? 대칭축이 1이군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1이군요. 이렇게 일단 먼저 해놓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는 0에서 3 사이에서 최대값이 얼마래? 4래요. 최소값은 얼마래? 0이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금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는 예로 가볼까? 얘는 1, 뭘 지나는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뭐한대? 만난대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뭐야? 여기 얘가 1, 얘가 지금 y값이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나려면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래야 항상 만나겠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대칭축이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직선과 얘는 안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에 걸 봐봐. 0에서부터 3까지라고 했고 최대값은 4라고 했고 최소값은 0이라고 했어.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최소값이 얼마였어? 0이었거든. 맞아? 그럼 이렇게 그려져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까지 해석이 됐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x는 1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예요? 대칭축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여기 0부터 어디까지래? 2, 3,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래. 그지? 3까지. 여기까지래. 그리고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어. 라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얘가 얼마란 소리고? 0이란 소리고 여기 있는 얘가 얼마란 소리야? 4란 소리네.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직선과 항상 만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 fx는 어떻게 되겠어? fx는 일단은 꼭지점이 나왔어. x-1제곱 더하기 4였을 거야. 최고차항에서는 뭔지 알아볼라? 몰라. 근데 나한테 뭘 줬어? 최소값이 얼마다? 0이다. 나한테 뭘 줬어? 3,0이란 점을 준 거야. 그죠? 그럼 3,0을 집어넣어 버리면 k값도 구할 수 있겠네. 그죠? 0,3 넣어봤더니 뭐가 돼? k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f4가 궁금했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잘 봐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 자체를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거 그때그때 빼버리면서 되는 것만 남겨놓는 식의 계산이 21번, 29번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얘 그래프의 확장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 대한 확장이 나중에 미적분 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수학2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들의 함수들을 자꾸 그리게 시키고 그걸 그린 걸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게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되는 것만 골라내서 그거 가지고 푸는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연습해두면 나중에 굉장히 편해질 거고 지금 잘 안 되면 나중에도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연습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 자체를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자체가 자연스럽게 돼야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되게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꼭 여러 가지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좀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581번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얘들아,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범위 쭉 나눠버리고 여기는 뭐 그리고 여기는 뭐 그리고 여기는 뭐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딱 따로따로 나눠서 그려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겠지. 그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0에서 1 사이라고 했는데 봐봐. 얘가 지금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근이 되는 게 0이랑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야. 얘가 0이고 얘가 1이었을 거야. 그지? 이렇게 그려졌는데 0에서 1 사이에서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 그림은 뭐가 되겠어? 0에서 1 사이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0에서 1 사이가 아닌 0보다 작은 쪽이랑 1보다 큰 쪽에서 얘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된 거지. 이 그림. 이 그림이 지금 fx,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일단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뭘 넣어달랬어? 2를 넣어달랬어. 그지? 2를 넣어달랬으니까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디다 넣을까요? 2는 요쯤에 있겠지? 이거 집어넣으면은 어디다 넣은 거야?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그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루트 2분의 4 빼기 2니까 2가 될 거고, 루트 2가 되네요. 기억보기. 항상 기억보기는 우리한테 그냥 뭐 하는 거? 던져주는 거. 그죠? 그냥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0에서 1 사이에서 최대값이 궁금해도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겠어? 여기겠지. 그지? 얘는 대칭축이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다가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죠? 얘는 4분의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4분의 1 뭐가 돼요? 4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지? 8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x는 4분의 1이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라고 줬는데 가만히 봐봐봐. 가만히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얘가 얼마라고 했어? 얘가 8분의 루트 2라고 했지. 그치? 그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8분의 얼마예요? 8분의 2입니다. 그럼 8분의 루트 2가 크겠어? 8분의 2가 크겠어? 8분의 2가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보다 더 위에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저기는 저 8분의 2라고 4분의 1이라는 직선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요 함수의 그래프와 여기는 얘가 만나는 교점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기억 니은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여기는 얘가 4분의 1이 아니라 뭐였다면? 8분의 1이었다면. 얘가 8분의 1이었다면 얘는 지금 이런 직선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제서야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서. 넘어가자. 자, 8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합시다. 점 p가 a에서 출발해서 그래프를 따라서 b를 거쳐서 c로 움직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일단 여기서 얘들아,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최대값과 최소값이지. 그럼 최대 최소의 문제는 항상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90%가 함수일 거예요 라고 했었고, 그지? 90%가 함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0%가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이나 뭐 그런 것들, 그지? 그런 거 이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내가 보통은 구하고 싶은 대상은 뭐가 되냐면 한 문자야, 한 문자, 그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궁금하다면 보통 봐봐.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표현이 뭐냐면 y는 fx입니다. 이렇게 주었어요. fx가 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2x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문제의 표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이런 표현을 주거나 아니면 또 뭘죠?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2x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주거나 아니면 그냥 y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도 아,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찾고 싶구나라는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또 여기는 얘 표현을 주면서도 y가 없었지만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의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제일 높은 값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구나. 여기 있는 얘도 지금 그냥 y잖아. 그지? y는 뭐였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였으니까 여기 있는 얘의 최대 제일 높은 값 찾아주세요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한 문자의 식이겠지. fx가 이거니까. 그지? 한 문자의 식일 겁니다. 여기 있는 얘도 한 문자긴 하지만 여기 있는 얘가 뭐야? 얘잖아. 그지? 여기는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라고 똑같이 다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 최대 최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3에 뭐가 궁금했어? 최대 최소가 궁금했어. 얘 문자가 몇 개니 지금? 두 개지. 그럼 가능성이 뭐냐면 얘가 하나의 함수거나 얘가 하나의 함수라서 두 개 더한 게 하나의 또 함수로 생긴다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되게 좀 특수한 상황이고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뭐냐면 얘를 그냥 k라고 그냥 한 문자로 나와요. 그 다음 나는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러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풀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여기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의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세 개나, 아니 두 개나 봐야 되잖아. 그지? 항상 두 개일 때는 수학에서 하나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궁금하면은 여기는 얘를 K라고 놔버리고 이 K에만 관심을 가져요. K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개념을 잘 잡고 있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봐봐. 전제를 잡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잘 봐봐.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2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지금 그냥 x랑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함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모르겠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가 함수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가 x가 아니라 a에 대한 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여기는 얘도 뭘로 바라봐야 돼? 함수로 바라봐야 돼.
오케이? 얘를 똑같아. y는 얘로 바라본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축과 y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함수입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또 얘의 최소값은 또 얘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뭐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그냥 이거 하나의 뭐로 봐. 함수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a든 b든 t든 뭐 k든 상관없이 여기는 얘 문자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문자가 변수다. 문자가 변수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요 정도 두 개로 깔아놓고 한번 가볼게요. 제가 봐.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대. 그지? 여기까지 갔대. 여기는 요 점, P가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점. 얘가 지금 P가 A, 뭐래요? B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상황이야. 그지? 다시 문제 다시 한번 볼게. A점을 출발해서 2차함수 얘 그래프를 따라서 얘를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중이야. 점 P라고 하는 애는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고? 얘였고. 일단 내가 주어진 식은 뭐였어? B는 뭐가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가 아니라 3A 더하기 2. 여기는 얘가 주어져 있는 식이었고요. 그죠? 얘가 주어져 있는 식이었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3. 여기는 얘 최대값이 궁금하니까 여기는 얘를 뭐라고 둘 거야? K라고 둘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여기 점 P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는 요 점이 지금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따라 붙는 거냐면 A가 0에서 지금 몇 사이다? 2 사이다라는 이런 조건이 따라 붙는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더 이상 가지 않잖아. 여기까지는 안 가니까. 그지? 여기도 요쪽은 없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요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 상황을 똑같이 내가 B 대신에 Y를 넣어.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나는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K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문자만 쓱 바꿔볼게. 오케이? 그럼 이때는 안 보이던 갑자기 함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는 안 보이던 직선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X랑 Y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야.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X 대신에 그냥 A 대신에 X 넣은 거고 B 대신에 Y 넣은 건데 얘는 직선이 돼버렸고 여기 얘는 2차 함수가 돼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들을 보면서 이거 2차 함수구나. 여기 얘는 직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제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지? 다시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 그래프는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서 잘려서 요만큼 그려질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얘는 뭐니? 얘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뭐예요? 직선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몇이군요? 마이너스 1이군요. 그지? 그 다음에 뭐가? y절편이 뭐 k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직선이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요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처음에 만나는 점이 뭐 여긴지는 잘 모르겠어. 여긴지 여기를 처음 만나는지 기울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쯤이라고 바라볼게요. 이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움직인 거거든? 그때 여기는 이게 y절편이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y절편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다시 요렇게 그려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었던 최대의 y절편과 최소의 y절편을 빠르게 찾아낸다면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대가 되는 건 사실 요점인지 요점인지는 내가 지금 실제로 넣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고 얘 기울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지? 혹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여기는 얘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좀 더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언제나 똑같이 여기는 얘가 접할 때의 상황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때의 K값 구해보고 요때의 K값 구해보고 요때의 K값 구해가지고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찾아주면은 답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보자. 요때의 K값은 뭐겠어요? 요때의 K값. 일단 요즘의 좌표를 알아야지. 요즘의 좌표가 뭐였어? 2,0이었어. 그지? 그 다음에 요때는 뭐였어? 0,2였어.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2, 0 넣으면 뭐가 돼? K값 5 나오네요. 그 다음에 0, 2 넣어도 어차피 K값 뭐 나와? 5 나온다. 그지?
아, 그럼 최댓값은 그냥 K가 5였을 때가 최댓값이구나. 이렇게 지나는 이 순간이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최소값 구해보자. 여긴 얘는 뭐야? 이 직선과 저기는 제가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지? 난 지금 K값이 궁금한 거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야. 그죠? 미정계수는 하나 있고 접한다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식을 나한테 하나 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뭐 해서? 연립해서. 오케이? 그럼 Y 대신에 뭘 넣을까? 이거 넘긴 거. 이걸 넣는 거죠. 이걸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5-K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 4분의 D 공식을 써버리면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5 플러스 K가 됩니다. 0이 돼요. K는 얼마였구나? 4였구나. 그죠? K가 4였을 때가 뭐가 됐어? 최소값을 가졌고 K가 5였을 때가 최대값이었어. 그지? 내가 원하는 건 최대값과 최대값의 합이니까 얘는 9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어렵죠?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자. 어이구,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오버되겠다. 그지? 자, 천천히 볼게요. 얘들아. 좀 피곤하죠? 좀만 참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이제 100% 다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좀 이게 뭔가 졸릴 수 있어요. 그죠? 잘 따라오면 오히려 안 졸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해서 더 잘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덜 졸릴 거야. 그렇죠? 좀 신경 써보자. 보자.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얼마래? 6인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 있었대요. 그죠? 얘도 지금 6이군요. 여기는 얘도 지금 6이군요. 이렇게 지금 주고 직각이다. 얘가 45도, 얘가 45도 이쯤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AB의 한 점 P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P를 지나고 여기는 얘네 수직,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됐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요 넓이를 이제부터 나는 구하러 가야지. 요 넓이를 구하러 가야지.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할까? 일단 변수 하나를 설정하자. 여기는 이 길이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쟤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X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서 풀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부터 저기는 저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저 파란색 넓이를 지금부터 구하러 가보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될까요, 저거? 일단은 어떻게 해야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선생님, 일단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를 전체 삼각형에서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6, 6에 36이니까 전체 넓이는 18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X였다면 여기는 얘가 X였겠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X제곱을 일단 뺐고요. 또 뺄 거야. 여기는 요 넓이 뺄 텐데 이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6-X. 그 다음에 1대 루트 2일 게 분명하잖아. 그죠? 얘는 루트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6-X. 얘도 여전히 루트 2분의 6-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뭐가 되겠어? 6-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다시 얘랑 얘랑 곱했더니 2가 됐고요. 또 2분의 1을 또 곱했더니 4가 됐고 분자는 6-X의 제곱이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하구나. 최대값이 궁금하구나. X의 범위는 항상 신경 써줘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변수는 끝까지 책임져줘야 돼요. 오케이? 그냥 X라고 놨잖아. 그럼 끝이 아니라 X는 0보단 커야지. 길이니까. 6보단 짧아야지. 한 변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이렇게 꼭 신경 써주세요. 그럼 나는 이거의 최대값을 이 범위에서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네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거든.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한번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이거 어떻게 되니?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합쳐가지고 4분의 마이너스 3 X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4분의 10이니까 3X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플러스 9니까 플러스 9 되겠네. 9 마이너스 9니까. 됐죠?
그럼 여기는 얘 뭐가 궁금했군요? 최대값이 궁금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 대칭축 먼저 찾아볼까요? 대칭축이 얼마니?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 그지? 대칭축 얼마예요? 2가 됩니다. 그죠? 대칭축 2죠?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은 2가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얘 범위는 지금 0에서부터 6까지 잘라달래, 그지? 제일 큰 값은 당연히 2 집어넣었을 때 값일 겁니다. 2를 집어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9가 되겠네, 그지? 답은 12가 되네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요거는 사실상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자. 84번. 아직도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어? 한 방에 쭉 하고 갈래?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갈래? 그냥 쭉 하고 가? 오케이.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여기는 얘랑 교점의 좌표가 각각 얘랑 얘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지? 교점에 X좌표를 줬다는 거는 방정식의 근을 줬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거지. 여기까지 준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절대값 g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서로 다른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일 때. 이렇게 줬네요. 이게 뭐야? 그리고 여기 모든 a값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줬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야? 이게 지금 현재 봐봐. 나는 어차피 fx 뭐야? 빼기 g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현재 뭐라는 소리야? 얘는 0의 근이 a-4라는 거랑 a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지금 준 거잖아. 문제에서.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잘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지? fx가 뭐가 된다? gx가 된다. 또는 f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gx가 된다. 이거잖아.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직선이거든?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 얘는 어떻게 됐다는 소리? 이렇게 됐다는 소리. 얘가 마이너스 gx였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한테 난 무슨 조건을 받았었냐면 사실은 y축이 축이라는 조건을 받았어.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점의 x좌표가 누가 봐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누가 봐도 마이너스 a 플러스 4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이 얼마다? 60이다라고 줬잖아. 그치? 그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다 했을 때 더한 결과가 60이다라는 2차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2차식의 뭐가? 합이 걔가 60이다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걸 만족하는 곱이 궁금한 겁니다. 그 2차식에서 근계수 관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느낌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빠르게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얘들아 이거 꼭 다시 풀어봐야 된다. 그랬죠? 풀어보고 안 되는 거 다시 질문해야 돼요. 다음 보자. 다음 보자. 2차 함수 이거 맞죠? 2차 함수 fx는 x, a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라고 돼 있어요. 만날 때라는 조건 줬으니까 그냥 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렇게 쓰면 될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a였는데 그죠? a가 문자였단 말이야. 문자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조심하고 싶었는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아예 준 거니까 걔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지? 판별식만 쓰면 될 것 같네요. 판별식 써보자. 1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ac니까 a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되나요? a는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죠? 축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우리 전문이잖아. 그지? 축의 방정식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그죠? 얘는 2a분의 1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는 얘에서, 얘 범위 내에서 뭐가 궁금해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지. 그리고 얘 대칭축은 여기 있지. 얘 대칭축이 뭐야? x는 2a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a의 범위는 뭐였어? 0에서 1 사이였거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2a분의 1. 2a분의 1이라고 하는 얘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0에서? 이거 역수야, 역수. 얘가 양수였다면, 얘가 양수였다면, 그지?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지. 맞아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a 범위는 뭔 거야? 사실 2분의 1보다 뭐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층 자체가 뭐야? 일단 2분의 1보다 어때?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 거야. 됐나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뭐 해달라 했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 얘가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0은 요쯤에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실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만 지금 궁금했던 거. 여기서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는 이야기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x에 0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두 개 더해주세요. 아니지? 각각을 계산해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a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 얘가 최대값일 거고.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그냥 4분의 1이 됩니다.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대칭축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던 거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와우. 이건 뭐야? 오, 좋네요, 문제. 오, 좋아요. 치환. 보자. 여기서 공통 부분이 발견됐죠, 얘들아? 공통 부분이 발견됐으니까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 t는 뭐라고? fx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내가 지금 궁금한 건 y의 범위죠? 그죠? x의 범위는 지금 따로 안 줬으니까 나는 얘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할 거고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거야. 항상 요 흐름 되게 많이 했었잖아, 우리. 그지? 다시,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지? 얘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좀 편하게 가자, 우리. 그죠? x의 절대 값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얘 원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얘 대칭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요? 알겠어? 다시 나 뭘 그린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거 그린 다음에 거기다 x 대신에 다 뭘 집어넣어? 절대값을 집어넣은 게 fx라고 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의 절대값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고 오케이? 걔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걔를 뭐야? y축에 대해서 y축보다 큰 쪽만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대칭시켜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지. 이 그래프를 그리죠. 거기서 결국 여기는 요 값.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네. 그때 0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1 나왔거든.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t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소리야. 됐어? 그럼 이제 1로 가면 되지, 이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텐데 여기서 지금 1보다, 이게 1이다, 그지? 1. 이쪽, 이거 의미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그죠? 1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이야. 1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이야. 최소값은 얼마야? 10이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대 최소 문제는 다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기로 했고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X축, Y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축을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요. 절대값이 있다고 쫄 필요 없이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F 절대값 X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죠? 절대값 FX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등등등등 많이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려가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됩니다. 다시 봐봐. 이게 다 개념이야. 지금 이게 이것들이 다 지금 쌓여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얘들아. 지금 보면은 혜영이 지금 이해 다 100% 못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지? 표정을 보니까. 맞아? 옆에 서희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으면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복습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복습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진서는 거의 90% 이상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희는 좀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상을 막 쓴 걸로 봐서는 다 이해된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요? 어? 있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자, 87번 문제 보세요. 2차 방정식 여기는 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아까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궁금하대. 근데 선생님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기는 얘를 내가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거기 있는 얘를 함수로 바라봐서 거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알파랑 베타.
알파 베타는 전부 다 A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이지. 그러니까 얘는 A로 바꿔서 풀라는 문제구나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되고 요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2A니까 얘는 4A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이만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즉 2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 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값과 실수값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이거 A가 아니라 알파가 아니라 A잖아. A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알파로 바뀌어버렸어.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 근데 A의 범위가 뭐라고 준 거야? 마이너스 1에서 3, 4이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럼 똑같아.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여기는 얘를 뭐해? 그려. 그치? 얘 대칭축은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3은 한 이쯤에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최대값은 당연히 뭐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최소값은 당연히 아니 뭐 3 집어넣은 거. 최소값은 당연히 뭘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 그냥 이렇게 2차 함수로 해석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죠? 넘어갑니다. 두 문제 남았나요? 어이구 이건 또 재밌네요. 문제가. 얘는 뭐야? 자 보자. 3x 더하기 4y는 8입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저기는 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봐봐. 얘는 지금 문자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한 개였으면 좋겠다고. 그지? 근데 나한테 뭘 줬다고? 식을 하나 줬다고. 그지? 그럼 뭘 해달라는 소리라고? 소거해서 없애버려다. 없애버려달라. 이런 얘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소거합니다. 뭘 할래? 4y를 소거하자. 4y는 8 마이너스 뭐겠어? 3x였을 거야. 됐죠? 여기다 집어넣어. 쓱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루트 해가지고 17 플러스 3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루트 뭐가 되는 거야? 19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 전체 뭐가 궁금했어요? 제곱이 궁금했어요. 제곱 해주자. 어떻게 될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3x가 사라지네요. 그지? 그럼 17이랑 19 더하면 되겠네? 얼마? 36? 이렇게 되겠다. 플러스 2루트.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합이 돼. 얘랑 얘 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니고 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7 플러스 3x. 그 다음에 19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주의하자, 얘들아. 잠깐 주의하자. 일단은 우리가 치환했지. 치환했을 때 신경을 안 쓰고 간 애가 있었어. 신경을 안 쓴 게 있었어. 뭘 신경 안 썼지? 치환하면 꼭 범위 신경 써주세요. 라고 했었고, 여기서 지금 y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여야 돼? 양의 실수여야 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양의 실수여야 해. 라고 하는 요 조건을 신경 안 썼고, 첫 번째로. 그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x는 원래 양의 실수여야 했던 거고, 여기서는 3분의 8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아니, 잠깐만. 이게 넘어갔어. 그지? 3분의 8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가 한 문자로 표현했을 때 x의 범위를 저기서 일단 찾아놓고 와야 되는 거야. 3분의 8, 4.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 뭐가 궁금하대? 최대값이 궁금하대. 근데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얘는 상수고 여기 있는 얘도 상수잖아. 여기 있는 얘가 최대가 될 때 전체적으로 최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누가 봐도 또 뭐야? 이차함수거든.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진 이차함수일 거야.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여기 있는 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해 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대칭축을 집어넣으면 답이겠네요. 그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답이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11시 반이야 지금? 아니지? 깜짝이야. 13분. 마지막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위치한 발사대에서 비스듬히 물로켓을 쏘아 올렸더니 물로켓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지면에 떨어졌대요. 그죠? 발사대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30m 떨어진 지점에서 지면에 떨어졌대. 그다음 뭐 최고 높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선이 무슨 함수다? 이게 2차 함수다. 그지? 2차 함수에 대한 지금 최대값이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2차 함수 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생각해 봐야겠어, 여기서? 축 같은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정해봐야겠죠. 그죠? 축을 좀 정해봅시다. 여기는 얘를 당연히 뭘로 볼 거야? X축으로 볼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정도를 뭘로 보면 좋겠어? Y축으로 보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연습되기까지 얼마야? 20. 근데 여기는 얘가 뭐겠어? 대칭축. 그치? 얘가 이쪽으로 얼마큼 가면? 20.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0까지 가면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다. 그럼 내가 이차함수식을 이제 근을 두 개 아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30이랑 뭐 할 수 있겠어? x 플러스 10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치고창에서 알아 몰라?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까지씩 세울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얘는 그냥 0,2를 지나는군요. 그치? 여기다가 0,2를 지나는군요 라고 해서 k값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여기다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얘가 대칭축이었으니까, 그치? 10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 숙제가 좀 많아요. 그죠? 두 단원이기 때문에 숙제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알았죠? 고생했습니다.